은빛반, 은빛반 친구들이 내년 이맘때쯤의 모습을 봅니다. 우리 6세 오솔길반 친구들이 또 코인콧 뮤직 아리랑 랩소디라는 노래에 맞추어서 또 우리 부모님께 들려드린다고 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회오른반입니다. 앞에 걸 봤네요. 자, 아리랑 랩소디 부모님들 박수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박수 소리가 역시 자동 센치기에 의해서 음악이 안 열린다곤. 자, 박 열릴 때까지! 아, 옆쪽 저렇게 우리 할머니 받으셔! 그렇죠. 열립니다. 그리고 알려드립니다. 열리는 동안에 가벼운 또 말씀 한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또 이어폰에서 준비가 되었다고 하시고요. 자, 아리랑 랩소디 우리와 같은 박수로서 태어름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박수 많이 치면 좋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준비가 되었다고 또 받아들였습니다. 미안하게 쏘리하고요. 자, 부모님께 잠깐 또 선물 드리는 시간 뭐 드릴 거는 선물밖에 없습니다. 뭐 제가 사랑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. 자, 속도전입니다. 속도전 아시겠죠? 자,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아시죠? 이 뽀뽀뽀를 한 번으로 생각하시고 뽀뽀뽀에는 과연 뽀뽀뽀가 몇 번이 나올까요? 한번 막 열고 나서 이 공연 보고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뽀뽀뽀를 한 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태어난 친구들 맞이하도록. 오야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데 한데 보니까 예뻐서. 자, 아리랑 랩소디 goes a long, long way. A smile goes a long, long way. Hey, hey, hey. Starts with the S right here, and it's a mile to the other ear. A smile goes a long, long way. 부모님들 박수와 함께.
가수가 바로